아름다운 제주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깔스런 말, 호기심을 자아내는 흥미와 의미를 더해 진짜 제주의 속사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들이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고 콘텐츠, 홍보, 관광에 이르기까지 스토리텔링이 대세인 시대. 스토리텔러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여성들을 만나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스토리텔러라는 직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징이 서비스업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자연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해설이 굉장히 가능해요. 눈높이에 맞게 자연의 대상물을 듣는 사람의 이해가 되게 속속되게 쉽게 하는 그런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숲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포털 사이트 리뷰에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투어를 갔었는데 이제 저의 투어가 너무 즐거웠고 여기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이제 리뷰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정말 많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겪어야 했던 경력 단절. 그 시련을 딛고 스토리텔러로 취업 도전장을 던진 그녀들의 경력 이음 스토리를 이제 들어볼까요? 제주시 한림읍의 한 관광지. 한 무리의 여성들이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관광을 위해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곳이 탄생했는지 저도 모르게 스토리텔러의 흥미진진한 입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자연적으로 예쁘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 도로와 같은 경사로 진 곳에 평탄화된 찔레꽃만 무성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돌담도 쌓여있고 산도 있고 연못도 있고 한데요. 제가 처음에는 황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개관하게 되었을까? 이런 스토리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땅속을 파서 옆으로 쌓으니까 산이 발생을 한 거고 땅을 파니까 거긴 연못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는 여성들은 그냥 관광객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러를 꿈꾸는 경력 단절 여성들인데요. 제주 여성 인력개발센터가 마련한 기업 맞춤형 스토리텔러 인력 양성 과정의 교육생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요구와 기업이 필요하는 인력 공급을 만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인 셈이죠. 이번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기업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 기업에 채용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모집을 해서 직업교육 훈련부터 오늘 현장에 직접 와보는 투어까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중에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 가운데 스토리텔러에 관심 있는 교육생을 모집했는데요.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실습 과정, 무엇보다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모두에게 매력적인 기회였습니다. 원래 어떤 일을 하든지 안에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를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여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여기 일뿐만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쪽으로 확장성이 커진다면 더욱 좋기 때문에 어떤 자꾸 그 중년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자극을 좀 도전하고 싶은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히려 이제 그 한 가지보다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해설도 해보고 해설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어지고 만드니까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랑하니까 또 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설의 폭도 넓어지고 단순한 해설사 같은 게 아니라 창조자 같이 창의적인 해설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내 걸 만드니까 내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착도 생기고 바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더 확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무엇을 잘하는지는 본인도 몰라. 그러나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자극을 받아서 다른 일에 또 더 몰두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작을 해봐야 된다. 이걸로 시작되든 여기서로 시작되든 시작하고 나다 보니까 나한테 이것이 맞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아주 좋죠. 본인도 좋고. 이미 있는 창작물과 자연에 대해 흥미롭게 해설을 하는 것이 1차적인 스토리텔러의 역할이라면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해보는 경험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죠. 기억나는 것이 없으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만약에라도 여러분들 저하고 쭉 관심 있으면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하고 있으면 좋아요. 절대로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피곤해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53이라고 그랬잖아. 어쩌면 스토리텔러 대선배이기도 한 대표님의 격려에 힘을 얻고 경력 단절 끝 경력 이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해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좀 솔직히 많은 교육들이 있었는데 그 교육 중에 단순하게 교육에서 끝나는 것과 교육에서 이제 그 후세 우리가 다시 탈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한번 하면 나중에 좀 끄끗하게 뿌리를 박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저희 단순하게 그냥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보셨죠? 공원연구소입니다.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해서 하신 분들 이야기죠. 돌멩이 하나에도 이름이 있고 저 나무 하나에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또 우리도 아까 텃밭 하나 주신다고 하셨던데 저희도 저희들만의 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가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한다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 다녔던 게 지금 못 다니게 됐잖아요. 제2의 인생, 제2의 다시 다른 새 일자리를 찾아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전보단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내가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좀 그렇게 해서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작년에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제 생태 놀이 기획과 양성 과정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생태 안내자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쪽을 한 3년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할수록 내용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불모지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꽃, 나무, 연못 모든 걸 갖고 나가면서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 모습.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책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이런 풍경이나 이런 꽃, 나무 이런 자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재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의 요구와 기업의 필요성이 더해진 만큼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양쪽의 기대와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기업 소개를 그냥 글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담 시 말로 전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업 현장에 와봄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이 맞는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지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포기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반응이 있으셨습니다. 기업도 단순히 구직 구인 등록을 이제 하셔서 이력서를 받는다거나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 좀 다르게 이렇게 직접 구직자들하고 대면을 해서 기업을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기업 소개를 더 잘 할 수 있고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현장 실습 후 교육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취업 준비 컨설팅과 자신의 감정을 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재취업인 만큼 자신의 적성을 알고 고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기 심화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 심화과정 10회차고요. 이거는 지금 탐나라 공화국 기업 맞춤형으로 이제 연계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은 선생님들이 보통 자기 강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강점을, 자기 강점이 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기업 맞춤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걸 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잘 따라와 주시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워낙 이제 해설사 쪽으로 지원하시다 보니까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진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솔직하게 느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을 때 취업은 물론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 자신이 별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안내자를 하면서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더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다양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하나씩 공부해 보면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은 뒤에도 선생님들이 항상 전화해 주셔서 취업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계속 관리를 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서류 한 장. 교육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뭔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이력서를 쓰는 중인데요. 예전과는 형식도 내용도 달라졌다지만 최선을 다해 빈칸을 채워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해설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 원체 말씀들을 워낙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잘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력서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력서도 충분히 경력들이 지금 있으시다 보니까 뭐 경력상이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데 별 문제가 없으셨고요. 네. 그래서 잘 쓰고 오늘 네,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찌됐건 네, 집에 저 또한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다 나가서 활동적으로 네,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다시 재취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남편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지지하고 네, 잘한다고 네, 해줬던 것 같아요. 다시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실. 가족의 든든한 응원까지 받고 나온 오늘은 교육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마음을 다독여 보지만 긴장으로 떨려오는데요. 차림새도 신경 쓰고 화장도 손보며 기다리는 오늘은 바로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네, 사실 뭔가 그 면접관님이 딱 보셨을 때 저 선생님은 청순하네.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 내용을 되새겨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가지만 열심히 좀 한번 좀 해봐요. 예, 그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준비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를 먼저 배운 거니까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비치는 모습, 그리고 또 비치지 않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준비 자세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일단 배운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저희 중심이 아니잖아요. 상대방 고용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말을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바람은 일단 됐으면, 잘 됐으면 하는 겁니다. 일단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가 알고 있는 건 옛날 거죠. 예전 거. 소위 말하는 낮대의 기준에서 알았던 건데 지금 여기서 뭐 자기소개 쓰는 거랑 이런 거 지금은 이거는 지금 원하는 거. 현재 원하는 것들이니까 아 내가 전에는 이렇게 썼던 이력서인데 지금 이렇게 고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일단 배운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뭐 성장과정하면 우리 같은 데 가장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뭐 이렇게 자랐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은 저기 통용되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잘 전달해야 된다. 나열하지 말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배우면서 아 앞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쓸 때 이런 걸 이렇게 써야겠구나라는 거는 그런 정보나 그런 기술을 습득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면접실로 들어가는 몇 분의 시간이 참 길게도 느껴지는데요.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자신의 장점을 전달하고 스토리텔러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싶은 소망을 피력해 봅니다. 지금 가능하게 뭐 저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건이 맞아진다면 저도 계속 다니면서 또 대표님 같은 분을 모시면서 또 저도 제 나름대로 또 나의 개성을 살려서 또 뭐 하나 만들고 애착도 가지고 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만든 거는 설명도 그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사 담당자가 오늘의 면접관입니다. 직접 현장 교육까지 이루어진 후 실시되는 면접인 만큼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유가 됐습니다. 그러니 면접의 중요한 포인트는 스토리텔러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과 열정입니다. 아, 예. 저희는 성별, 경력 혹은 나이 이런 것들 예전 경력 뭐 이런 것들 기록 같은 거는 사실 크게 순위를 두진 않고요.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뽑고 싶고요. 하루하루 내일에 후회가 되지 않는 오늘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뭐 춘천 남이섬이라든지 이게 맨 처음에 작은 양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넘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이 여성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스테테일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좀 가꾸고 움직여졌을 때 본인의 애착심으로 인해가지고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배우고 준비한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의 여성 교육생들. 최선을 다해 면접까지 봤지만 모두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모든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그것은 경력 단절을 딛고 힘차게 일터로 향하게 하는 유용한 디딤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다 말씀하셨고요. 물어봐 주셨고, 예, 묻는 말씀에 잘 답변했고, 예, 잘 될 것 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랑 저 근무 조건 같은 거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무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거니까요. 예, 물론, 예, 도움되는 게 좀 많았었어요. 예, 몰랐던 부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경력 단절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다니셨을 때 시대랑 지금 시대는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가지고요.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예전하고는 완전 달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뭐 자신감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예, 그분들의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어찌됐건 제가 바라는 바에 잘 되도록 해보려고요.
같아요? 얻었던 거는 너무 많아서 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너무 유용한 교육이었고 신선했었고 전에는 못 받아봤던 그런 좋은 교육이어서 좋았고요. 또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저한테도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일을 못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적응도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터에서 적응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뉴미디어가 대세인 시대. 홍보는 물론 상품 마케팅과 관광에 이르기까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스토리텔러는 경력 이음을 위한 매력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스토리텔링이 아니거든요. 말하는 여러 가지 기술, 전달하는 기술, 그리고 전달하면서 얻게 되는 또 소득도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우리 제주도의 그 문화,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설명할 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사실을 설명하기보다는 좀 맛깔스럽고 또 재미있고 또 의미있고 그리고 또 뭔가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따라서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더 이제 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이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얘기한다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또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분들이 충분히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이고 내가 전문적인 소견이 없기 때문에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스토리텔링하고 전문적인 소견은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문 소견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소견이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못한다 하는 것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러들이 많은 스토리텔러들이 양산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이 스토리텔링 클럽 같은 영국에서는 경력단절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해서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클럽 같은 것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민담, 지역의 전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또 이제 정리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 제주도에도 도입돼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함께 돼서 아주 좋은 그리고 뭐 직업이라기보다는 좋은 일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애정을 갖고 그리고 조금만 이제 성의를 갖고 그리고 조금만 열심을 다한다면 아마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 동백동산 곶자왈. 자연해설사 한명경 씨는 이곳 동백동산 습지센터에서 스토리텔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숲길을 걸어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지키고 아껴야 할 소중한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들. 곶자왈과 더불어 살아왔던 제주의 삶과 문화를 맛깔스런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잎을 떨궈내고 겨울을 견디는 나무들과 자연이 가진 경이로운 생명력을 이야기하노라면 명경 씨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참으로 행운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 그 동네에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환경운동연합하고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참여연대 보면 생태 안내자라는 그때 당시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아, 그거 좀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 공부를 하고 이제 자연환경 해설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요. 그 후에도 몇 년간 쉬다가 정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중에 그 여기 그 성노회관 여성인력문화센터에서 요 프로그램이 마련돼가지고요. 제가 거기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지금은 한 1년하고도 한 2개월 더, 한 14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해설을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아이들하고 지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재미있다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이 이렇게 가면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제주도적인 거를 좀 보태서 놀이도 많이 해요. 그래서 놀이를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고 새로운 놀이를 많이 개발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접목을 시켜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밌고 또 알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이제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들어 이제 놀이 생태활동 놀이를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제게 기회고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빨리 와서 이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머휘 나무라고. 이 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머휘 나무라고 해요. 꼬적꼬적 가시가 있어요. 예. 어머 진짜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던 차에 선택한 자연 해설사 스토리텔러. 애초에 자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시작한 일이지만 명경 씨가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랍니다. 대맹이 오뚝지 동무로 발꽃대기 동무로 발꽃대기 대맹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쉽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스토리텔러로 자리 잡기 위한 나름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경 씨는 말합니다. 아, 여성 인력들이 활동하기 훨씬 좋죠.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말하기 좋아하는 게 여성들이 되게 말하기 좋아하죠. 이야기 구성도 훨씬 잘하고 재미나고 그리고 또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백나무에 관련된 뭐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거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훨씬 재미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설을 한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도 설정을 좀 확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길로 와진 것 같고요. 그러려면 미리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안 하다가 온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주변의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용기도 주시고 도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저 힘들어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시면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자연을 사랑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자연을 이제 사랑을 할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보존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보존은 왜 해야 되는지, 개발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같이 공부하고 협력하고 노력하고 이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자녀들과 제주 여행을 온 가족 관광객을 안내하는 조한일 도슨트 연구소장.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은 코로나19 시대에도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스토리텔러이면서 도슨트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오름을 소개하는 조한일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지난 2년은 우리가 겪지 못했던 어떤 미중유의 2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 관광지로서의 대표적인 제주도도 관광의 패턴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위드 코로나가 됐든 이 지금의 어떤 그 코로나 추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향후에는 실내 관광보다는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힐링을 한다거나 하는 그 웰니스 관광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주도 하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유명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제주의 어떤 어머니 격인 제주 오름을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볍게 돌 수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우선 그 자연 관광지에 그 기존의 갤러리나 박물관에서 말하는 그 도순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 자체가 말하자면 화산 박물관, 지질 박물관, 이 오름 박물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그 이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고 이렇게 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자연 관광지에 최초의 도슨트를 도입한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주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그냥 그 무심코 등반만 하는 것보다는 그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알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또 추천도 하면서 제주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었죠. 기본적인 체력도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름을 이루고 있는 어떤 분화구라든가 화산이라든가 뭐 지질, 그 다음에 제주 역사 이렇게 통틀어서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을 늘 함양하고 있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가 있으면은 도슨트로서의 어떤 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여성 도슨트든 남성 도슨트든 사실상 그 어떤 성별로 이렇게 따져서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요, 어떤 나이 제한도 특별히 없고 어떤 그 열의 뭐 정성 애정이 있다면은 저희가 충분히 그 서포트를 계속 해드리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은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고 특히 여성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 남성에 비해서 좀 더 그 뭐랄까 이 좀 섬세하고 그리고 특히 그 애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이 접근을 할 때 좀 더 남성에 비해서는 좀 다정다감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비양도 혹시 보신 적 있나? 전혀 안 봤어요? 비양도가 지금 섬인데 제 얘기는 지금은 섬이지만 18,000년 전만 해도 여기하고 붙어 있었어요. 우리 제주도에 18,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중국 빙하기가 끝나요. 빙하기가 끝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얼음이 녹으면 무슨 일이 있죠? 수면이 올라가죠. 지금보다 130m 정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오다가 비양도가 섬이 돼버린 건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오늘 비양도를 볼 수 없어서 그거는 일단 지나가고요. 저쪽으로 흐린 날씨 때문에 금오름 정상에서 바라보는 비양도의 풍경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제주의 오름이 가진 이야기가 자연만은 아닙니다. 제주의 삶과 문화, 역사는 몰랐던 제주의 속사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일단 오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검색만 해도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얻기는 쉬운데 이런 이제 제주 분에게 어떤 이제 이야기가 담긴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지나쳤으면 몰랐을 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그 학교에서 최근에 사상 사건 배웠었는데 그거랑 관련돼서 그 우물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토리텔러의 역할과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우리 오름이 자연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은 게 불과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흔히 그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데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오름을 찾으시는 분한테 오름의 속을 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주의 속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두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고객들이 정말 그냥 오르는 것보다 알고 이렇게 오르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관광의 전도사가 된 그런 기분을 느끼곤 하죠. 일단 그 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여리는 물론 어떤 정성과 제주에 대한 애정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여성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 이 해설 도순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요가 이제 많아질 경우에 저희의 노하우 그리고 자료 그리고 어떤 경험치를 전부 제공을 해서 이 제주도의 어떤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존하고 아껴서 후손한테 물려줄 그 오름을 대상으로 해서 오름뿐만이 아니라 제주를 전부 그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성분들의 어떤 지원도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한남리에 자리한 생명의 숲 머체왓. 편백나무 숲과 다양한 식생, 제주의 독특한 목축 문화를 간직한 이곳에서는 스토리텔러, 자연 해설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요. 생태 관광만큼 스토리텔러가 꼭 필요한 분야도 없습니다. 일단 자연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나무와의 교감이라든가 어떤 걸 하려면 누군가의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자연해설사 스토리텔러들의 역량입니다. 지금 다 보시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마다 생태 식생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스토리텔러로 이 숲을 걷는 이유는 그 나무를 보다 더 잘 이해함으로써 나무와 내가 별개가 아닌 그런 교감을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러라든가 자연해설사들이 숲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숲길 걷나 보다라고 왔다가 아니 이런 나무에 이런 사연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거네요? 라고 등등의 반응을 하시고요. 예전에는 단순히 숲길 오면 걷는다라는 거였잖아요. 스토리텔러를 통해서 나무를 이해한 순간 이 공간이 단순 숲이 아닌 거죠. 뭔가 생명체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성도 한번 고민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교감을 하면서 나는 나무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성들은 보다 좀 섬세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스토리텔러라는 직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징이 서비스업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자연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해설이 굉장히 가능해요. 눈높이에 맞게 자연의 대상물을 듣는 사람의 이해가 되게 속속되게 쉽게 하는 그런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숲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굉장히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에서 이로부터 바다에까지 스토리텔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궁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기본적인 자연 식생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 거기에 본인이 가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뭐 한가하나지를 첨부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그 역할로 스토리텔러 한다고 하면 굉장히 지구도 살리고 본인도 행복한 뿌듯한 직종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스토리텔러 인력 양성 과정을 거쳐 면접을 치르고 근무를 시작한 진수은 씨. 이제 3개월 차 새내기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제 딱 봤을 때 이런 재활용의 가치가 많이 담겨 있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그냥 보기에도 좀 아름답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차분하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스토리텔러의 자세가 배어납니다. 평소 자신의 성격이나 취미와도 잘 맞아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직업 상담을 그 센터에서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취미 같은 걸 얘기할 때 좀 이제 뭐 책도 읽고 뭔가 이야기 같은 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상담사 선생님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네, 아, 스토리텔러, 네, 스토리 투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때 처음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땐 제가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른 이제 팀장님이나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하는지 계속 도와주시고 알려주시니까 네, 그것 때문에 조금씩 이제 또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 하는 얘기들도 들으면서 네. 이제 조금씩 네,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포털 사이트 리뷰에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투어를 갔었는데 이제 저의 투어가 너무 즐거웠고 여기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이제 리뷰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정말 많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뭔가 부족하다는 점 내가 좀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느낄 때 이제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투어를 끝내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 선배들의 경험도 듣고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면서 수은 씨는 행복한 이야기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러로 그녀의 경력 이응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 탐나라 공화국이 굉장히 넓은 규모인데 공간마다 저희가 많이 조성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그냥 손님분들 둘러보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스토리 투어를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순 주임님이 지금 입사해가지고 저희 스토리텔링 투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손님분들이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네이버에 리뷰를 보면은 진수은 주임님에 대한 칭찬글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수은 주임님이 정말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어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수은 주임님이 제주 방언으로 정말 이 탐나라 공화국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컨셉으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오시면은 진수은 주인님의 제주 방언으로 하는 스토리 투어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회사에서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개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심화된 좀 교육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섞인 거잖아요. 뭐 서비스도 있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것들 아니면 좀 어린이를 좀 뭐 대하는 방법 같은 것들 또 이제 뭐 노약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던가 약간 좀 대상에 맞춰서 약간 더 특화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뭐 화술이나 네, 좀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말을 잘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길. 그들의 경력에 스토리텔러라는 도전과 열정의 이야기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혜의 제주 자연의 생생한 생명의 이야기, 독특한 삶과 문화, 역사의 이야기를 엮어 세상과 소통하는 스토리텔러. 그들의 경력 이음은 계속됩니다.